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드라이벨에서 제작이 되는 바이브 머신 V2를 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시간이란 게 첫 시간에는 저희가 이펙터를 리뷰도 해보고 사운드도 들어볼 거고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익스프레션 페달이라든지 전용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확장시켜서 무대 위에서 좀 더 편하게 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브 매력적인 페달이잖아요. 전설의 지미 핸드릭스의 사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바이브 페달을 한 두 개, 세 개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트레몰로랑 바이브랑 가끔 묶여서 나오는 페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트레몰로는 자주 쓰기 때문에 트레몰로 사는 김에 맛이나 보자 해가지고 샀던 게 전부였는데 제가 이 드라이벨 바이브 머신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저께 버즈비에 들려가지고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이브랑은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게 진짜 바이브구나 라고 많이 느꼈었거든요. 일단은 페달보드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진정한 바이브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바이브 머신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이브 페달이고요. 작은 사이즈에도 고전적인 유니바이브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지만 큰 볼륨을 가지고 있으며 쫄깃한 바이브의 고조파와 질감으로 가득 찬 소용돌이 치는 3차원 사운드를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위상계 이펙터들이 볼륨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테스트 해본 바로는 1대1이었어요. 1대1, 그냥 기타 사운드. 예. 볼륨이 과해지지도 덜해지지도 않고 딱 1대1로 알맞는 볼륨을 제공을 하더라고요. 바이브 머신 V2는 기존의 V1과 동일한 과학 시스템을 특징으로 하지만 페달은 V1과 조금 다르고 소리 역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V1 출시 이후 드라이벨은 여러 연주자의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이것을 V2에 완벽하게 녹였다고 하네요. V1의 유니크한 사운드 특징은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세 번째 새로운 옵션을 추가해서 더욱 다양한 커스텀 사운드를 가능하게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커스텀 브라이트 오리지널 토글을 사용을 해서 위상계 사운드의 캐릭터를 설정을 하고요. V1과 달리 커스텀 모드가 추가되었으며 이 커스텀 스위치 사용 시 입력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대에서 기타를 바꿀 경우에 기타의 밝기를 또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러스 트리머는 진동 변조의 깊이를 조정을 해서 사용자가 코러스 사운드를 수월, 워터리, 아니면 추위 등의 특성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일단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네. 사운드를 좀 많이 들어보는 시간을 네네네. 가져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그리고 한 개의 페달 컨트롤 인풋을 제공을 합니다. 보시면은 인텐시티, 위상의 변화 효과량을 조절을 하고요. 스피드, 위상의 변화 속도를 조절합니다. 보시면 여기 코러스와 비브라토 토글이 있습니다. 코러스 모드와 비브라토 모드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토글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스텀 브라이트 오리지널 토글을 사용해서 위상계 사운드의 캐릭터를 설정할 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운드부터 저희가 네. 한번 들어보죠. 바이브 사운드가 어떤 것인가.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운드와 맞으실지
빈티지한 느낌이. 제가 찾던 그 소리입니다. 같은데 모드를 비브라토 모드로 바꾸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텐시티를 좀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네. 튜닝이 뭐 거의 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 제가 최근에 공연을 한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랑 바랑 이렇게 해놓은 홍대에 생기라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뭔가 멋지네요. 공연을 해봤는데 굉장히 빈티지한 앰프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팀이랑은 잘 안 맞았긴 했지만 특이한 경험이었던 게 뭐냐면 사운드가 계속 돌아요. 돈다는 게 이게 마치 뭔가 바이브를 걸어놓은 것처럼 울렁울렁울렁하면서 계속 돕니다. 근데 이제 정면에서 또 들으면 소리는 계속 그대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사운드가 돌더라고요. 벽에 계속 부딪혀서 그래서 이게 진짜 독특하다. 근데 이 바이브를 들으면서 약간 느낌이 그냥 울렁울렁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돌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이 레슬리 앰프라 그러잖아요. 그 로터리 네. 앰프. 네. 그 사운드를 또 재현한 페달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리지널로 토그를 바꿔 보고요. 스피드를 좀 더 주고 인텐시티를 좀 줄여 볼게요. 네. 공간기를 한번 살짝 물려봐 네. 주실 수 있나요? 살살살 되게 따뜻한 소리가 그렇죠. 네. 그리고 느껴지시겠지만 원음 기타 원음 자체에 뭔가 이렇게 색깔을 착색시킨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냥 시대만 60년대로 네. 돌리는 듯한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브라이트로 바꿔보고요. 코러스에다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네. 이거죠. 바이브는
퍼즈에 물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저희가 준비한 JHS의 퍼즈 페달을 가지고 한번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위상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귀가 어느 정도 씻겨져 있는 상태에서 들으면 약간 튠도 나간 것 같고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다가도 계속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따뜻하고 뭔가 빠져드는 듯한 그 이 드라이브의 이제 바이브 머신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까 형님이 앞전에 시작에 네.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한 바이브랑 달랐다.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접한 바이브, 저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제가 바이브 페달이라고 접했을 때 느낀 점은 코러스 페달과 어디 중간쯤에 있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 더 강했었고 아무래도 그게 왜 그러냐 보니까 너무 옛날 그 사운드로 가면 요즘 음악에 묻히기 좀 힘들어서 그랬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런 페달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는 그 소리는 지미 핸드릭스 사운드고 또 그거가 또 이제 현대적으로 지금 해석해서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기타리스트 마이클 란도 사운드인데 그 마이클 란도가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미 핸드릭스가 백인으로 환생했다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그런 연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이클 란도가 쓰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봤더니 너무 큰 거예요. 네네. 이만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 저 소리 하나 내려고 내가 저거 근데 드라이베이라는 그 이제 버전 원대 이미 이 네. 존재를 알고 와 이게 뭐냐. 근데 이번에 이게 버전 2지 않습니까? 네. 와 들어서 소리를 들어보는데 그냥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페달이 아닌가. 그렇죠. 와, 최고입니다. 최고. 됐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바이브 머신 V2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주실 거고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울렁울렁 될 때마다 제 마음도 울렁울렁. 보통 그냥 제 입장에서는 저희 밴드 음악이랑은 잘 안 어울리는 페달인 게 분명한데도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나는 페달이네요. 정말 저는 쓸 데가 없거든요. 근데도 사운드를 계속 듣고 있으면은 아 이건 정말 사서 계속해서 연주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사운드를 계속해서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페달이에요. 그쵸. 은총 씨 먼저 한 줄 평. 제 한 줄 평 드립니다. 드라이벨에서 만든 바이브 머신은 현존하는 바이브 페달의 최고 지점을 찍었다. 이렇게 드리고 싶네요. 정말 너무나 고급스럽고 그 당시 때 그 소리를 재현하는 걸 떠나서 내가 치면서 느껴져. 그 막 그 감동적인 뭐 오늘 뭐 이렇게 소리를 뭐 더 보여드렸으면 좋은데 뭐 저희가 또 이제 또 촬영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좀 짧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제가 또 제가 요거 이제 가져가서 또 이렇게 연주도 해보고 진짜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미 핸드릭스랑 그 마이클 란도가 그 쓰는 그 소리가 나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와 이거는 앨범에서 듣던 그 사운드 네 말을 그냥 할 말을 잊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좀 더 현대적으로 감각적으로 사이즈도 줄여놨죠.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것도 많고 하니까 뭐 형님 말씀처럼 바이브라는 이 바이브 머신이 뭐 많이 쓰일지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타리스트라면 정말 탐나는 페달이고요. 네. 뭐 저 또한 너무나 찾아 헤맸던 페달에 종착점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기분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이 드라이벨이라는 브랜드가 원래 바이브만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 V1 히트치고 V2까지 그래서 이 저희 사장님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했거든요. 야, 바이브만 만드는 회사야. 특이하지 않냐 특이하지 않냐. 그러던 와중에 페이스북인가 공식 페이지에 떴어요. 다른 종류 페달 만들겠다고. 근데 어쨌든 이 바이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고집 있게 밀어붙였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제가 네. 좀 우습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 일단 점수를 드리고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맞죠? 10점 네, 20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만점을 줄 수밖에 없는 리펙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미 핸드릭스 예, 그 사운드 뭔가 이 굉장히 야생적이잖아요. 지금은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 스타일의 연주에다가 사운드예요. 정말 많은 연주자들이 위시하지만 그 날 것 그대로 그리고 그때 당시 그 느낌 그대로를 정말 잘 재현해낸 페달이기 때문에 좋은 퍼즈와 이 바이브만 있으면 정말 무서울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 드라이버를 보면서 참 느낀 게 정말 우리가 어쨌든 무슨 음악을 좋아했고 어떻게 시작을 했던 간에 결국 지미 핸드릭스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 뭐 이제 부드 차일드는 한 번쯤 쳐봤을 텐데 네네. 결국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그 사운드를 재현하려고 노력한 이 드라이벨이라는 회사한테 정말 박수를 아끼지 않고 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익스프레션 페달과 익스터널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확장시켜서 무대 위에서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